오늘 내딸 기빠진 날이에요. 간단하게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딸 생일상을 차렸어요. 케이크하고 생선전도 부치고 또 잡채도 했어요. 잡채도 하고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감자 삶아서 으깨고 마요네즈하고 또 새콤달콤하게 야채 절인 것을 꼭 짜가지고 마요네즈하고 감자 으깬 것을 같이 무친 거예요. 엄청 이걸 좋아해. 이것도 닭찜도 했어요. 닭찜도 하고 와인도 한잔할 거예요. 생선전에다가 오늘 나름대로 우리 가족이 즐겁게 먹을 거예요. 간단하게 보통 때는 한 2, 30가지씩 내가 차리는 스타일인데 이제 긴축 정책을 하면서 집에 있는 것들로 이렇게 우리 딸이 서너 가지만 하자고 그래서 정말 서너 가지만 했네요. 그래도 이슬은 다 있어요. 전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 먹을 때는 이제 샐러드하고 이제 국물을 이제 가져올 거예요. 뭐 오늘 정말 우리 딸이 유튜브에 어떤 간증 올릴 때마다 원수들이 아주 장난을 치고 못하게 해서 밤샘을 해서 일하는데 아그 시간대도 갖다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중간에 중요한 부분 다 자막을 잘라버리고 다른 것을 삽입하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하나님 일 하는데 많이 우리 딸이 고생했어요. 이제 올해는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원수가 다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 생일상을 간단하고 간단하고 아주 단출하게 차렸습니다. 와인 한 잔으로 즐겁게 지낼 거예요.